오이사 조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이사 조치 실효성이 대부분 거의 상실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오이사 대북 제재 내용이 뭐였죠? 네, 오이사는 이 금강산 관광이 그렇죠? 있었던 시절에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을 자유롭게 갔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관광객이었습니다. 박왕자 씨가 네. 북한은 피살됐죠?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군사적을 들어가서 어쨌든 북한군의 총에 피격을 당했어요. 네. 비극적인 일이었고 네. 이때 MB 정부 때였는데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게 오이사 조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시점에 또 천안함 또 벌어지면서 이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는 자, 이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오이사 조치를 푸는 이제 첫이 물꼬가 트일 수 있다. 근데 북한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바는 없어요. 없죠, 아직 천안함 예, 사태 뭐 유감 관련해서는. 표명은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실상 지금 오이사 조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의미가 네네.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효적으로는 사실은 소멸됐다라고 보는 그렇죠. 건데 네. 문제는 그거 외에 다른 지금 남북 간의 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아하. 상황이에요. 사실은 2018년 이후로 그렇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는 또 다른 사실은 북쪽도 뭔가 열고 싶은데 더 확실한 것을 주지 않으면 못 열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제적인 대북 제재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풀어야 핵 내려놓겠다. 근데 지금도 미국은 자, 핵을 포기해야 더 훌륭한 경제로 나갈 수 있다. 오브라이언 안보 담당 보좌관의 최근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는 북미를 기다려서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를 친서를 몇번 흔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남북 협력을 할 것이고 대북 제재도 어느 정도는 양해받을 수 있는 선에 이 남북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죠. 언명은 했어요. 아하.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우선 철도는 슬슬 움직이기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선언을 한것 같은데 네. 이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나요, 혹시? 당연하죠. 근데 아. 우리가 봐야 될틀 하나가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 금강산 사건에 있어서의 그러한 총격 문제, 예. 그런 서로가 이제 이해한 측면이 있죠. 그 천안함은 지금 여전히 실체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직까지도, 예. 그렇죠? 그런데 오이사 조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것만 그 줄기만 보고 생각하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실효성 논란 이렇게 하지만 이걸 네. 압도하는 두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뭐죠? 판문점 선언이에요. 그렇죠? 아, 그건 그 뒤에 그렇죠. 나온 거잖아.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통해서 싱가포르에서의 북한과 미국의 관계 설정에 대한 선언문이 나왔잖아. 이두 네. 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원본입니다. 근데 이 원본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이사보다 더 위에 상위의 기본 관계 설정은 뭐죠? 판문점 선언이죠. 판문점 선언 이걸 해소하겠다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필요가 없네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판문점 선언 다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얘기하지? 이렇게 될 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왜 사과하네 하지만은 판문점 선언에서 모든 관계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관계도 해소하고 그리고 충돌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일체의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의 군사 연습도 하지 않고 그런 걸다 명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와. 그리고 이 원칙과 그다음에 싱가포르 선언과 이두 개는 같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나라에서는 군사회담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하노이에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했는데 그런 타결이 되지 않았고.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공식 문서로 남아있어요. 여기를 다시 되돌아가서 환기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켰지? 자기 점검도 해봐야죠. 미국도 지켰어? 북한은 어떻게 했지? 이게 상호작용이었는데 우리가 지킨 만큼 북한은 지켰나? 미국이 지킨 만큼 북한도 지켰나? 북한이 지킨 만큼 또 우리도 지켰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보지 않고 예. 일방적 관계에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양측이 사인해서 서명해서 만드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요구대로 군사훈련에 대한 절제가 있었던가 거기에 맞추어서 했던가 실체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그렇게 하고 않으면 있는지. 이제 기성의 언론들이 몇 가지만 부각시키게 되면 자꾸 이런 기본 관계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일 협정에 대해서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강제징용 문제도 기본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한일 협정의 기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문제죠. 이 네. 기본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이 가장 최근이고 가장 중요한 합의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럼 앞으로
대북 정책 방향 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게 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무엇이든지 우선 가장 먼저 선행할 수 있는 말씀하신 네. 범위 내에서 그렇죠. 이슈를 네.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응하느냐예요. 이게 원래는 카운터파트가 있으니까 박수를 그렇죠. 마주쳐야 네. 손뼉이 이제 쳐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개성에 남북 연락사무소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 이건 중단된 바가 없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때문에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서로. 아. 하지만 여기서도 실무적인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연락사무소를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시점에 개성에서 복구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테이블에 놓고 중요하죠. 남북 실무진이 머리를 맞대면 자, 철도는 그럼 우리는 지금 고성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기로 했어요. 고성까지. 예. 그럼 예. 이제 넘어서 갈까. 지금 사실은 서해 라인은 한번 이 영구적 검토를 다 했습니다. 예. 아까 그때 아하. 이 주한미군이 막았었죠. 한번 연료를 싣고 지나가는 건 안 된다. 그러다 이제 그걸 한번 풀었던 점이 있는데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동해 라인도 동해 북부선 연결을 이제 시도하고 있으니까 네. 우선은 이제 우리 쪽 영토 내에서인데 북으로 연결하는 지점하고 제 생각에는 완화된 형태의 금강산 관광과 아하. 그리고 이제 이 저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될 판이었는데 아. 방역에 지금 걸린 상황입니다.